구독자님이 소개해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니더라고도 제가 라이브 방송 반갑습니다. 살아있네 부산 아이가. 낮술하러 가볼게요. 술은 대선. 다찌 느낌 나는데 다찌? 석쇠 보시네요 사장님. 네 그렇죠. LA 갈비. LA를 제일 많이 갔거든요 여행을. 네. 술 한 잔 이거 완전히. 네. 마음 아프네요 진짜. 정말 엄마. 살고 있는 부산 여자 타코짱입니다. 호하 안녕. 네, 부산 여자가 온 곳은 바로 부산입니다. 지금 어디 왔냐면 남포동을 왔습니다. 아 남포동 또 우리 구하님들 남포동 잘 아시죠? 남포동입니다. 원래 남포동 편을 한번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구하님들의 추억의 장소, 국제시장, 깡통시장, 부평이 아시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촬영을 못했고. 오늘 드디어 제가 남포동으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진짜 많은 곳이잖아요. 근데 진짜 한산해요. 된장면, 순대, 떡볶이, 치킨 네, 이런 게 아주 푸짐하게 있는데 제가 오늘 이것들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좀 먹어볼게요. 우리 구아님들이 오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제가 대신해서 구아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 날씨 너무 좋다. 가자 가자 배고파.
여기 아시죠? 저 광복동 여기 트리 축제하는 공간인데 이제 골목길로 들어왔어요. 여기 종각집 아시죠? 여기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옷집이 쭉 이어져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개미집 많이 왔는데 특이한 옷이나 남자분들 큰 옷. 와, 여기는 한류마켓이네요. 네, 국제시장이 왔습니다. 네, 이쪽이 국제시장이고 이쪽이 이제 구청 야시장이랑 깡통시장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깡통시장을 왔어요. 예전에 그 미국이랑 일본에서 과자라든지 뭐 수입품 같은 거 보따리 상인들이 이렇게 가져와서 많이 팔던 곳인데 여기랑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백선. 네, 중간중간 과자나 이런 거 진짜 많이 팔아요. 과자. 네, 이런 거. 진짜 넓어가지고 제가 어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부평 깡통 야시장 왔습니다. 저녁에는 이 로드에 전부 야시장이 열리는데 요즘은 열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허벅이는 2인분, 튀김은 1인분. 나포도 가면 또 비빔당면이잖아요. 비빔당면 한번 먹어볼게요. 비빔당면 하나 주세요. 먹고 갈게요. 아니, 면을 미리 안 싸고 바로 삶아 주시는 건가 보네요. 아, 저 부산에 산데 비빔당면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네, 처음 먹으러 와서 여기 좀 앉았어요. 한참을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돌고 보니까 저기 이간의 떡볶이 바로 건너편이에요. 오늘 첫 개예요, 첫 개. 간장이랑 고춧가루랑 이렇게 베이스로 된 간장 양념이라 해서 막 자극적이진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후루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잡채 좋아하는 분들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당면 먹고 제가 원래 가던 단골집으로 또 가겠습니다. 출발! 아, 국제시장 영화에나 꽃분이네. 네. 구독자님이 소개해준 떡볶이집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그 자유 안경점 바로 앞에 있다고 했는데 자유 안경점 못 찾고 있어요. 남포동은 진짜 옷이 저렴해. 너무 좋아. 10,000원. 찾아가지고 지금 옷 사고 있어요. 아, 아까 당면 남겼는데 아깝다. 배고프다. 아, 지금 또 열심히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 우선은 지금 바로 그쪽으로 옮기고 네, 저녁에 제가 맛있는 안주로 한잔하겠습니다. 자, 이따 가요. 네, 스포츠 브랜드가 이렇게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옛 광복동 우체국 자리예요. 부산시를 대표하는 상점인 크리에이티브 샵에 도착했습니다. 살아있네 부산. 우리 이렇게 있는 샵인가요? 아, 저희는 이제 부산 창업기업 제품들, 7년 미만 창업기업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플리마켓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을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꼼꼼하게 이것저것 한번 보고 2층이라 되어 있는데 우선 1층을 먼저 좀 볼게요. 여기 원래 그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이 살만한 한국적인 그런 트레디셔널한 관광 상품도 많이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많이 모셔가지고 맛있긴 하네요. 어? 제가 좋아하는 소주자. 어? 이거 강한대교다. 강한대교. 여기 보면 볼빨간 막걸리. 여행 가면 항상 스타벅스 시티머거 사는데 여기 이렇게 또 부산을 대표하는 컵들이 흰여울길, 감천길 이래가지고 시티머거도 또 판매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인데요.
황서포 마린시티 기자. 여기가 광복동 우체국 자리라고 했잖아요. 아, 편지. 감천 문화마을을 엽서로 이렇게 넣었나 보다. 아, 이거 어린 왕자. 부산하면 대선 아이가. 대선입니다. 크라우드 펀딩도 이렇게. 옛날에 델몬트 병 있잖아요. 부산 아토래요 이거. 어, 근데 하트 칩좀 올라가지고 어, 재밌네요 이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갔다. 네, 이제 2층으로 왔습니다. 어, 제가 2층으로 올라온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샵에 제 비누가 입점했습니다. 오랫동안 취미로 하고 있는 비누 아로마 테라피스트랑 제가 제빵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비누 케이크라고 하는 특허를 내고 이렇게 네, 이 자리에 또 오게 됐습니다. 아, 또 맨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또 만들고 하니까 좀 어색하시죠, 그죠? 라인 방송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거 우리 구하님들한테 또 약간 어필하려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구하님들하고도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떨리긴 한데, 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 기업 우수 브랜드 제품이 있는 부산 대표하는 상점이 크리에이티브 샵입니다. 아셨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 끝났습니다. 아, 30분 동안 떨려 죽는 줄 알았어. 아, 네, 또 첫 경험을 했습니다.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배고파요. 아까 먹는 게 좀 쉬운 척 하더니, 네, 딱 지금 술 땡기는 오후입니다, 지금. 3시. 네, 3시. 낮술 하러 가볼게요. 네, 크리에이티브 샵 바로 뒤에 보면은 원조 돌게탕이 진짜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오고 싶었는데, 여기를 별 가운데인지 몰랐어요. 짜잔! 먹으면서 촬영 좀 해도 돼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이 돌게가 유명해요? 네, 지금 돌게. 바닥이에요? 바닥이요. 아, 나 돌게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여기 돌게탕 4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LL갑이도 있어요. 그래서 LL갑이랑 세트 되는 거 주문했어요. 와우. 부산하면 대선 아이가. 오늘 부산 왔으니까 술은 대선. 반주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대박. 떡이다. 네. 우와. 다찌 느낌 나는데, 다찌? 통영 다찌 이런 게 나왔어. 나 이렇게 나와도 처음 보네. 그러니까 포도도, 나 올해 포도 처음 먹은 포도도 나왔어. 안주 나오기 전에 소맥. 짠, 대선입니다. 아, 너무 갈증나가지고 아까 말을 좀 많이 했더니. 소맥 하시다, 짠. 제가 좋아하는 야채 다 나왔어요. 여기 보면 샐러리랑 맛있다. 포도 과일주 제일 좋아하거든요. 와, 석쇠 구시네요 사장님. 네, 그렇죠. 에르갈비를. 에르갈비. 맛있겠다. 석쇠. 아, 포도가 조용해져가지고. 예. 방 아프네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와, 돌게탕 나 처음 본다. 그래요. 네. 와, 되게 빨갛다. 네. 돌게탕과 LL갈비 세트가 나왔습니다. 어. 사장님, 돌게게 딱딱한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아, 깨져 있습니다. 아, 깨져 있어요? 네, 깨져 그냥 있어요. 씹어서 먹으면 돼요? 예, 네, 이걸 그 껍질을 벗기고. 아, 네. 껍질을 벗기고? 네. 아, 깨겠구나.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냄새, 나 진짜. 저 그 깨 있잖아요. 우리 깨라고 부르는데. 깨 된장 같은 거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오랜만에 진짜 술안주, 진짜 술안주다 이거 완전히. 네, 돌게탕과 LL갈비가 나왔습니다. 아, LL갈비, 제가 사실 LL을 제일 많이 갔거든요, 여행을. 진짜 LL갈비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금포나루는 숯에다 구우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불향이 올라가지고 제가 먹어볼게요. 원래 여기가 진짜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골목이거든요. 근데 아까 사장님한테 살짝 얘기해보니까 되게 많이 지금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지금 마음이 아프네요.
납포동이 진짜 활기찬 곳인데 다시 또 그런 날이 오기를 네, 기대해 봅니다. 아, 저 부산 여자라서 부산 오니까 막 기분이 막 좋긴 해요. 아, 고향이 좋긴 하네요, 그죠? 이제 또 맛있게 또 낮술 한잔 해보겠습니다. 또 깨를 진짜 잘 발라 먹었거든요. 거의 깨 귀신이었는데 커서는 좀 귀찮아 잘 안 먹고 있긴 한데 요거 이렇게 다 사장님 사투리로 깨 사줬다 얘기하죠. 깨 사줬네요. 살만 쏙 발라줬어 이렇게. 짠. 우리 먹던 깨 있잖아요. 걔를 약간 농축한 느낌이야. 엄청 진한데 안에 된장 베이스가 들어갔는데 된장이 땡초가 들어간 칼칼하게 올라오는 맛이 매콤하게 매워요 아주. 돌겐데 껍질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부서져가지고 먹기 좋은 것 같아. 돼서 오늘도 달달하다. 이게 한 번씩 먹으면 되게 쓰게 느껴지는데 달달하네요. 국물이 진짜 진국인 것 같아. 와, 진짜 진하다. 꿀 넘어갈 때 되게 칼칼하게 올라오는 게 와, 걔가 진짜 진해. 에레가 이제 한번 먹을게요. 뜯어먹어. 손으로. 와, 풀에 구워가지고 달달하다. 에레갈비는 진짜 달아야 맛있어. 그냥 안 달면 뭔가 이상해. 그냥 달아야 맛있어. 달달 맛있어. 사장님이 서비스 주셨어요. 처음에 좀. 정말 아무 떨어졌어. 짠하겠습니다. 짠. 네, 오늘 부산 여자가 부산 나포도 투어 너무 잘했어요. 유관님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